오늘은 태종대. 어이 먹어. 비 안 오는데? 왜? 자, 부산의 명소와 명물을 디벼드리는 디비고. 오늘은 태종대에 나왔습니다. 아. 자, 여러분, 태종대를 즐겁게 관람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도보로 걸어서 가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단우비 열차를 이용하는 거고요. 세 번째는 유람선을 이용하는 겁니다. 이 길로 가는 거는 걷기랑 단우비 열차 이 두 가지가 있는데,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한 바퀴 뺑 도는데 한 4km 정도 그 걸어야 돼요. 뭐, 물론 걸으면서 그 태종대의 장점인 이 숲과 바다가 이 어우러진 거를 보려면은 걸으면서 가야겠지만, 4km라는 게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게 단우비 열차라고 있어가지고 이용하시면은 좀 더 편하게 좀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도 가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 낙서음도 저 이쁜 단우비 열차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뭐고? 비 안 오는데? 왜? 오늘은 안 걷는다. 오늘은 안 걷는다. 피디님, 오늘 단우비 안 한다는데요? 걸어가야지. 오늘 안 걷는 거 막 유람선 탄다 해갖고 막 신발 이런 거 신고 오고. 다리가 있느라 걸어갈 수 없지. 어차피 열차를 타나 걸어가나 관광 시간은 대충 비슷하다고 합니다. 한 시간 정도 여러분 잡고 계획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입구에 도착하면 양쪽으로 길이 나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시든지 뭐 시간은 비슷하게 걸린다고 하니까 뭐 이쪽으로 가서 좀 더 편하고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좀 더 힘들고 그런 거 거의 없다 하거든요. 이 태종대가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울창합니다. 이 소나무들이 굉장히 울창한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입구에서 얼마 못 온 곳인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바닷바람? 뭐 짠내? 이런 느낌보다는 숲의 향기, 약간 피톤치드? 숲의 냄새 가깝습니다. 너무 어두워요. 아, 제가 태원 자갈마당 쪽에 와 있네요. 우와, 우와, 이거지, 이거지, 이거지. 보이십니까? 해안의 이 절벽과 이 숲의 이 울창함이 자갈 부서지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.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4km 도보길이거든요. 각오는 좀 하고 오셔야 돼요. 속에 슬슬 땀이 차는데. 내가 뽑아서도 없겠다. 아, 남자는 이 등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, 수트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. 자, 이렇게 걷고 걷다 보면 아까 태원 자갈마당에서 이 구명사 있는 곳까지 제가 도착했습니다. 전망대 1030m, 영도등대 1250m 남았는데요. 제가 지금 이 구명사 위치에 있고요. 이제 다시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부터는 아까 안내 그 표지판에 있듯이 경사가 제법 높거든요. 와, 찔합니다. 저 소나무가 저렇게 밑으로 착 자리 잡은 게 와, 장관이네요. 와, 절경입니다. 이 정도면은 그 걸어왔던 그 길들이 무색하지 않게 보상받는 기분입니다. 여기가 옛날에 그 신산바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전망대를 지어 놓은 건데요. 신산바위 쪽으로 아예 출입 자체가 지금은 아예 통제가 됐습니다. 그 신산바위가 참 어떻게 보면은 슬픈 얘기인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렇게 모자상을 세웠거든요. 보시고 있는. 자살바위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에 이 지자체들이나 이 주민들이 이 인식의 좀 개선을 위해서 아름다운 이 건물과 이 조형물들로 순환시키려는 이 애쓴 흔적이 보이는 곳입니다.
자, 이렇게 되면은 저희 도보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영도 등대에 도착한 건데요. 아까 봤던 전망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. 이곳에 오시면은 더 잘 보여요. 더 잘 보이고, 밑에 가시면은 막 해산물 파는 할머니들도 계시고요.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도보 여행에 저희랑 똑같이 오셨으면 얘가 마지막 코스로 잡으시고, 한번 멋진 구경하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